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2017 KCC 프로농구 오늘 고향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두 팀의 대결 우리온과 인천 전자랜드 경기를 김일두 해설위원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파퀴어 이 복귀전 우리는 1쿼터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9대6으로 석점차 우리온이 앞서 있고요. 이제 뒤져 있는 전자랜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가 역시 오리온이 상당히 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고 전자랜드도 역시 팀 색깔 그대로 빠른 농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팀 다 팀 컬러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두 팀 다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면서 굉장히 예측 불허의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영삼 파워드 직전에 이대현에게 미들슛 안 들어가고요. 리바운드 최진수입니다. 특히나 고양 같은 경우는 최근 두 경기를 모두 연장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최승아도 또 그 부분에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연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서 선수들이 좀 변화를 주면서 스타팅 라인업에 기존의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오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 모비스전에서도 1쿼터 보니까 선수들의 발 놀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슛거리도 상당히 짧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장전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의 몸 상태는 마치 아침에 자다 일어난 것처럼 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찌뿌둥한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더군다나 2시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공격 들어갈 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추일승 감독의 모습인데 오늘 정규리그 6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KBL 통산 5번째 성적이고요. 99년 상무 감독부터 역임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상무 때 감독부터 해서 이제 오리온스가 지난해 이제 우승을 하면서 또 명장 반열에 합류한 추일승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임스 켈리. 자, 우중간에 박찬희. 샷클럭 7초 남았고요. 파워드라이 직전 미들슛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손을 쳤다라는 박찬희 선수의 강력한 또 어필이 있었는데요. 오늘 심판 콜이 좀 전체적으로 조금 예민하기 높은 콜보다는 웬만한 파울은 접촉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그런 예. 심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판진들의 성향도 빨리 선수들이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괜히 심판을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경기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경기에 빨리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자, 최진수도 미들샷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11대8 석점차 뒤져있는 전자랜드 공격 박찬희 선수입니다. 자, 정영삼이 나와서 받아주고요. 스크린 받고 정영삼 다시 이대현 빠르게 안쪽 들어갈 때 제임스 켈리 한번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대로 번쩍 뛰면서 다시 공격 리바운드. 먼저 김상규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강상대 선수 대신 김상규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먼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영삼 석점 불발 다시 한번 켈리가 잡아냈습니다. 빅 돌파! 반칙을 얻어내는 제임스 켈리. 다른 팀에도 지금 훌륭한 용병들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지만 전자랜드의 제임스 켈리 선수도 분명히 히트 상품처럼 오늘 전자랜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 감독 이런 말 했습니다. 원삭과 같다.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동 감독이 선호한 스타일이 좀 어린 선수 또 딱 다른 리그 프로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선수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켈리 선수가 또 유동 감독을 만나서 또 어떻게 또 작품으로 완성이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켈리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에게는 이제 프로 첫 경험이기 때문에 유동 감독이 어떻게 보면 프로의 첫 스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저 선수가 미국에서는 스몰 포드를 봤었고 지금 한국에서는 센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 포지션도 지금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또 잘 받아들일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도 성공. 켈리 선수가 지난 삼성전에 보면 초반에 반칙을 많이 해서 파운트랩에 걸리면서 경기의 어떤 운용의 미가 조금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저 선수도 운동력이 좋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슛 블럭이나 화려한 데 많이 신경을 또 쓰다 보니까 또 파울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중간에 김강산의 석점포 14대10 넉점차입니다. 여전히 뒤져있는 전자랜드고요. 한번 스텝이 꼬였던 정영삼 박찬희가 이어받았습니다. 박찬희 외곽으로 줬고요. 김상규 다시 제임스 켈리. 자, 이렇게 돌파 들어가나요? 공을 놓쳤어요. 저희가 보니 켈리 선수와 유동 감독의 어떤 첫 스승과 제자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동 감독의 어떤 그 신인들을 다루는 스타일은 조금 남다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인들에게 조금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좀 묵직하고 좀 굳은 일부터 가리켜서 신인들을 좀 차근차근 그렇게 키워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신인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면 좀 이동 감독이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모습 뒤에 또 굉장히 따뜻한 면도 많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조금 넓게 멀리 생각을 하고 팀에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일두 위원도 뭐 분명 이동 감독 밑에 계셨기 때문에 네, 잘 알죠. 저는 굉장히 혼을 많이 났었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예. 경기 중에 똥도 나보고 네, 저는 감독님이 또 첫 감독을 맡으신 팀에서 아~ 제가 또 선수로 만났기 때문에 그랬군요. 저는 또 더군다나 식스맨이었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저도 혼을 많이 났고 또 많이 또 농구를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세 선수가 플루터 슛으로 성공을 했고요. 역시 이 바세 선수도 말씀드린 조 잭슨을 잊게 할 만큼 참 첫 한국 무대 연착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스에서 가장 취약적인 포인트 가드 문제를 네. 바센 선수가 지난 시즌 잭슨 선수보다 오히려 더 팀에 많이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켈리 들어갈 때 수비가 빡빡했고요. 바센이 빠르게 낚아챘습니다. 수비가 더 많은데요. 외곽으로 빼줬고요. 다시 가운데 쪽. 한번 템포를 놓쳤습니다. 노르패스, 최진수. 오데리언 바센. 어일령 페이크 이후에 미들슛. 짧아요. 리바운드 최진수 그리고 세컨 블락슛 제임스 켈리입니다. 자, 공격 많고요. 켈리가 가볍게 얹어놨습니다. 지금 수비에서도 제임스 켈리의 운동 능력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고요. 예. 또 이은 속공을 마무리하는 장면도 켈리 선수의 운동 능력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파워 들어갈 때 이대현 선수의 반칙까지 유도하면서 득점인점 반칙. 오데리언 바셋 선수가 초반에 득점력을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데리언 바셋이라는 이름처럼 오리언스의 이름이네 앞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리언스 팬들이 오리언스의 바셋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른다고도 해요. 아, 대자를 빼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 또 이런 팬들이 이름을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줘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김일두 의원은 현역 때 어떤 뭐 특별한 별명이 있었나요? 이름을 네, 가지고 저는 별명이 해머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네, 좀 그러니까 별명처럼 좀 망치잖아요. 아, 예. 네, 좀 굉장히 강한 이미지에 그렇군요. 네. 머리 스타일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때는 제가 빡빡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자, 의문의 1패 김일두 해설위원. 자, 1쿼터가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요즘... 지난 경기도 그렇고 캐스터 분들이 제 머리 같다 요즘 굉장히 많이. 아니, 너무 잘 어울리니까요. 두상이 너무 예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머리 스타일 쉽게 소화 못합니다. 예. 자, 19대 12 7점 차. 자, 바세 선수의 돌파 장면인데요. 점프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세 선수가. 점프력도 좋고 또 저렇게 유연하게 폴터치를 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리온스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를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7점 차 앞서 있는 고향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바셋이 경기를 주유하고 있습니다. 자, 석공 찬스에서도 바셋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고요. 클레이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박찬희 직접 하고 돌아가기 직전 외곽을 봤습니다. 강상재 좌중간에 김상규에게 제임스 켈리. 자, 포스트업 직전 빙글 돌면서 리버스 득점인점 반칙. 켈리 선수가 지난 삼성전에 좀 부진을 경기 초반부터 말끔하게 씻어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켈리 선수가 지지난 경기보다 삼성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예. 오늘 굉장히 마음 먹고 네, 경기를 굉장히 다부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3명의 수비 사이를 뚫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자, 지금도 바세 선수의 방금 전 장면에서도 외곽으로 주는 장면도 있었고 네, 바세 선수는 이렇게 농구하는 장면도 재밌는데 바세 선수의 이렇게 표정을 제게 유심히 보면 네. 표정도 굉장히 진지하고 아. 표정 변화도 굉장히 많아요. 눈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최진수입니다. 넉점 차 앞서 있는 고향 오리온의 공격 1쿼터. 자, 문태종 카운트 패스. 자, 포스업 직전 장계석 파고드라 직전 샤클락 2초 1초 최진수가 자취표를 찍어줍니다. 시간에 쫓겨드는 최진수가 득점했고요. 또 장재석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또 최진수 선수를 굉장히 잘 봐줬습니다. 6점 차입니다. 1쿼터 남은 시간 50여 초. 정영삼, 박찬희, 최진수 앞에 두고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태종. 자, 다시 표정 변화가 없는 바세 선수가 골 잡고 있습니다. 파고드라 직전에
김상규의 푸싱 반칙. 지금 그 앞에서 수비를 하는데 김상규 선수도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장식 모드인데 바셋 선수가 워낙 운동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의 표정 변화는 가장 표정 변화가 많은 바셋의 얼굴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선수들이 잘 알아듣지는 못할 거예요. 네. 얼굴 표정으로 느낄 수가 있겠고요. 슈리스 감독과 최진수 선수가 잠깐 이야기를 나눈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농구 경기 중에는 이런 팬들의 함성 소리 또 경기 음향 소리 때문에 선수들끼리 의상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 표정을 보거나 예. 선수가 이제 지시하는 손가락 모양을 보고 선수들이 이제 작전을 이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두 번째도 실패. 공을 잡았던 켈리고요. 1쿼터 40초 남았습니다. 켈리가 빠르게 넘어가 본인 직접 들어갑니다. 드라이빙 성공. 켈리 선수가 확실히 지난 경기보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많이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켈리 선수의 또 얼굴 표정을 보면 저는 옛날에 그 네덜란드 대표팀의 클루이 밀트 선수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자, 9점째를 켈리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바셋의 수비 달고 들어가기 직전 3초, 2초. 아하, 단호차기 박찬희. 빠르게 넘어오고 있으면 전영섭. 전영섭! 그리고 김상규에게 골밑 성공. 석공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요. 2점차까지 추격합니다. 1쿼터 남은 시간 5초, 4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셋 한번 공을 놓쳤다가 포대로 쏘는데요. 안 들어가요. 이제 1쿼터가 종료됩니다. 1쿼터 21-19 두 점차 고양이 앞선 상황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네, 양 팀이 비슷한 경기력과 멤버로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로 초반부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공동 2위 오리온과 공동 5위의 인천 전자랜드 경기 1쿼터 두 점차 박빙의 승부. 잠시 후 2쿼터부터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